반갑습니다. 웨스터드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마무리하면서 받으셨겠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마지막 이렇게 마침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9월 평가원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주요 문항 먼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쭉 풀고 이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수능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요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건지 풀이를 하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요. 초반에 유전 문제부터 먼저 쭉 풀겠습니다. 유전 문제 쭉 풀다가 그리고 뒤에 비유전 문제 중에서도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6번의 삼투압 관련된 문제라던가 아니면 뒤쪽으로 있는 근육 문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의 개념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10번과 관련되어 있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개념적인 측면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뒤로 흥분의 전도 문제 그리고 방영구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주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바로 곧장 자 유전 문제부터 빠뜨림 없이 유전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전 문제 먼저 시작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 세포주기 문제 안에서의 특징은 이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냐 감수 분열이냐 항상 묻는 포인트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아 얘는 뻔하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여기에 함정을 넣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의 용어를 자 체크하면서 문제를 읽습니다. 읽어 내려갈 때. 그래서 아직 문제풀이가 더딘 학생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여기 포인트를 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들 보면 여기 세포 분열의 일부를 나타냈다. 체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체세포라고 얘기하는 말 말고 세포가 분열하는 일부라고 얘기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함정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를 잘 풀었던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포 주기는 분명히 함정에서 많이 틀려요. 그러니 이와 같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자 모두 다 핵상이 EN, EN, EN이었을 것이고 나는 자 그림 나는 이 개체, 이 동물이었던 EN은 4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 되는 건데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는 중기의 모습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간 1은 핵상은 EN이다 맞는 말이고 구간 2에서는 G1기, S기, G2기 분열 중개 세포가 구간 2에서 관찰되겠죠. 그래서 구간 2에서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도 체세포, 여기도 체세포인 걸 확인했으니까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체세포 분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수 분열. 그래서 보통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함정은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또는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맞는 말 3번입니다. 자 이제 11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안에서 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사람이 유전 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 그리고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서 결정된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문제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죠. 상염색체라는 용어가 없네. 그럼 성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G1계 세포 1로부터 이 단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G1계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그러면 자 1, 2, 3, 4가 하나의 G1기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라는 점. 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DNA 상대량, 근데 그들의 합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 이 조건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는 해석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 적혀져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해서 우리 눈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1이라고 하는 숫자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DNA가 아무리 더해져도 자 복제되어 있고 그리고 복제되어 있었던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는 DNA 1이라고 얘기하는 홀수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은 나올 수 있는 건 G1기이거나 아니면 생식세포인데
지원기에서 1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복제돼도 2가 맥시멈이니까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1이라고 하는 숫자 보자마자 이들은 4번의 생식세포가 된다는 점. 4번의 생식세포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가 모두 더해졌을 때 1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arge A, small a, large B와 small B에 선생님 숫자를 예시안으로 넣어드리면 Large A, small a, 선생님이 앞쪽으로 Large A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small a, 그 다음에 Large B와 small B. 모두가 제로였을 때 1, 0, 0, 0. 그래서 전체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이 표는 우리가 많은 DNA 표 문제 안에서 정말 많이 만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문제 보아하니까, Large A, small a는 1, 0가 되는데, Large B, small b의 모습을 보니까 0, 0라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이 Large B, small b가 무슨 염색체 위에 있겠다? 성염색체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지비 스몰 비를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더했을 때는 2, 0, 0, 0가 되면 될 거고요. 자, 반대쪽으로 여러분 나머지의 세포를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염색체라고 얘기했을 때이 문제에서는, 자, 하나는 성에 있고 하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니까, 상염색체라고 잡았을 때 결국은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럼 반대쪽에 있었던 성염색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large A, small a, large B와 small b. 자, 위쪽으로도 선생님 표현해 볼게. large A, small a, large B와 small b. 결국은 이들의 합을 통해서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는 성염색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라지 B하고 스몰 B가 X 염색체 위에 있다. 성염색체 중에서도 X 염색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여기는 상염색체 라지 A를 가졌고 성염색체 X 대신에 Y를 가졌다. 가장 많이 여러 번 해석했던 내용이고요.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안에는 라지 A 말고 상염색체니까 스몰 A는 반드시 존재하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X 염색체 라지 B라고 얘기를 한다면 2, 0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0, 2 그리고 또 0, 2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상염색체는 스몰 A를 가지고 성염색체 중에서는 X에 선생님은 라지 B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들의 DNA 합이 뭐가 될까요? 4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 자, 전체 DNA 합이 이들은 위쪽으로 선생님 옆에다가 남기면 2가 되어서 4와 2의 합이었던 6 그리고 3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들의 유전자는 Large A, Small A, Large B와 Small B. 자, Large A도 존재하고 Small A도 존재하면서 Large B. 1110 지원기에서 가장 많이 봐왔던 우리는 거기 나와 있던 DNA 표.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비 스몰 비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라지 비 스몰 비가 성염색체 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찾게 되면은요. 나머지 4와 2, 3까지 곧장 여러분 동그라미 2번까지 다 올라가는 거라서 여기 4의 세포는 3번의 세포가 될 것이고 나머지 기억하고 니은. 자, 기억하고 니은의 조건을 따라서 좀 누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6이 되면 여기가 지원계 세포고요. 여기가 감수 1분열 중인 세포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뒤에 정답을 보시면 자, A는 3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자, 니은의 세포는 3이다가 아니라 니은은 2번의 세포. 그다음에 또 리을의 염색체 수는 리을의 염색체는 바로 감수 2분열 중인 세포였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핵상은 N이었고요. 그러니까 23이 맞죠. 자, 그러다 보니 문제 안에서 정답은 기억으로 땅 하고 내려지게 되는데 자, 이 풀이가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풀이. 그러면 이 일반적인 풀이와는 다르게 어떤 학생은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우리 어려운 유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 안에서는 라지 비 스몰 비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X라고 잡았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꼭왜 X냐? Y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문제 좀 바꿔볼게요. 색깔 다르게 가서
자, 어떤 친구는 선생님 라지 비 스몰 비. 그다음에 또 라지 에이 스몰 에이가 하나는 X에 있고 하나는 Y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워서 색깔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서 생각을 다르게 선생님 지금 방금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방금 이걸로 끝냈고 정답도 마무리를 했고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까 라지 에이 스몰 에이가 X형 색채 위에 있었던 유전자고 그다음에 또 라지 비 스몰 비가 Y형 색채 위에 있던 유전자. 이렇게도 서로 다른 염색체인 거고 X에 라지 에이 스몰 에이. 근데 X에 있었던 염색체 유전자가 Y형 색채 위에 같이 공존하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주면 얘는 X에 라지 에이. 여기는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DNA가 복제됐을 때 X에 라지 에이, 라지 에이. 반대쪽으로는 Y 염색체. 그렇다면 Y 염색체에는 라지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결국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어서 X에 라지 에이, 라지 에이. Y에 라지 B, 라지 B. 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는 X에 라지 A, Y에 라지 B가 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다가 기호를 한번 쪼로록 하고 적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면은요. 일단 4번의 세포 이렇게 풀리더라도 4번의 세포는 DNA 1이었던 이 세포이면은 분명히 뭐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랬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4라고 얘기하는 세포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4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위에다가 선생님이 유전자를 적어줬을 때 라지 에이 스몰 에이, 라지 비와 스몰 비에서 라지 에이 둘 가졌고 스몰 에이 없고 라지 비둘 가졌고 스몰 비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4의 세포가 2번의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달라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의 합이 4가 되면서 이게 2번의 세포가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세포가, 자, 여러분, 핵심적인 포인트는 남아있는 세포가 2번과 4번을 했잖니? 그러면 1번과 3번이 되어서 1번하고 3번의 유전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옆에다가 써주면 라지 에이 스몰 에이, 라지 비 스몰 비, 1, 0, 1, 0. 합이 어때요? 합이 2가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에이 스몰 에이, 라지 비 스몰 비, 0, 0, 2, 0가 되어서 이들의 합 역시나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1번 아니면 3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번하고 3번이 될 텐데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는데 우리 그러고 봤더니 우리 이 문제 안에서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A는 반드시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조건. 이런 조건의 위배됨을 얘는 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배됨을 생각보다 이 조건이 아주 의미 있었던 조건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풀이는 앞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는 성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로 보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